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도심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근 주민들이 밤낮으로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읍의 한 동네인데요. 소음과 빛 공해에 시달리고 사고 위험 때문에 마을 길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고요한 마을로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번쩍이는 전조등에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2차로 좁은 골목길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근처 물류센터로 향하는 차들입니다. 이길 바로 옆은 주택단지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애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전쟁 난것 같다 이러면서 멈추고 기다리고 차 후진하는 소리, 에어 빠지는 소리 이런 게 그대로 다 들리니까. 출근길과 둔굣길은 더 위험천만합니다. 적재함 길이만 10m 넘는 대형 트럭들이 중앙선을 물고 마을 초입 모퉁이를 돕니다. 나오는 차와 들어가는 차가 서로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얼마 전엔 지나는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차들이 한200 수 대가 쫙 나오면은 우리 차들이 가지를 못해. 중앙선 침범 안 하고는 못 나갑니다. 가다가 마치 우리 죽어버려요. 주택가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한달전 택배회사 물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대구 경북 등지로 가는 택배가 모이는 허브입니다. 오후 5시부터 아침 8시 넘어서까지 하루 평균 200대 안팎의 대형 화물차가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 나갑니다. 주민들은 8, 9미터 폭의 진입로뿐인 주택가 코앞에 어떻게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좁아요,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뒤로 몸을 피하는 데도 다. 도로 폭 좁은데 그큰 차가 왜 이어 서갈래요? 지자체도 난감합니다. 땅 주인이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물류 터미널로 운영하는 택배 업체에 임대를 줬는데 이걸 미리 알 수도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허가 신청할 때 창고로만 신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막기가 힘듭니다.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려고 우회로를 지금 준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물류센터가 주택가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거나 교통량을 반영해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물류센터 측은 직원을 배치해 차량 통행을 관리하고 우회도로를 내는데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계속되는 피해와 위험은 주민들 몫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